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68년 11월 26일 23살의 여성 젠 휘트니라는 분이 차를 몰고 한적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막 났고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이내 차는 사고 맙니다. 고장이 난 거예요. 아, 쟤는 당황했어요. 아, 이를 어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팔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량 한 대가 그녀 쪽으로 차를 세웁니다. 차가 고장 나셨나 봐요. 운전자는 상냥하게 그녀에게 시내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요. 젠 휘트니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신 고마움을 표시하며 차에 올라타게 됐죠. 차는 출발했고 이것이 젠 휘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한 운전자, 그의 이름은 제리 브루도스입니다. 그는 1939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웹스터라는 곳에서 두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번 아이는 딸아이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자주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좀 특이한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어렸을 적 사진인데요. 보통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또는 엄마, 인형, 이불에 강한 애정을 보이면서 집착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5살이 된 제리가 어느 날 밖에 놀러 나가서 집 근처 쓰레기 더미를 막 뒤져가지고 신나게 들고 온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난감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건 바로 여성용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제리의 어머니는요, 어디선가 막 이렇게 쿵쿵쿵쿵 거리면서 애가 놀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이가 에나멜 가죽으로 된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막 침실 주변을 신나게 뛰노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뭐 지금은 뭐 아이가 어른 신발 가지고 놀 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보수적이었던 1900년대 초반의 사회는 엄마가 이 모습을 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리의 엄마는 즉시 구두를 빼앗아서 이거를 난로불에 던져버렸고요. 어린 제리가 다시는 여자의 구두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혼을 냈고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제리는 그렇게 혼이 나고도 이 구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오히려 어쩌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의 하이힐을 훔쳤어요. 그리고 가지고 놀았죠. 그게 발각돼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대 초반에는 여자 구두를 훔치러 남의 집에 몰래 침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구두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여성 속옷들까지 덤으로 챙겨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는 신발, 속옷을 훔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훔쳐온 속옷을 외출복 안에다가 자기가 입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이상한 취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한창 사춘기가 진행될 무렵인 16살에는요. 매일같이 여성을 납치해서 어떤 성노예로 삼는 환상에 빠져 지냈고요. 심지어 집 근처에다가 땅굴을 파놓고 내가 여성들을 사로잡아서 거기다 가둬놔야지 하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머릿속에서 잔뜩 키워왔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길 가던 어린 소녀를 칼로 위협해서 옷을 벗기려고 들었고 그런데 다행히 체포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청소년 아이가 하는 행동이라기엔. 그래서 그가 오레곤 주립병원에 정신과 검진을 받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오랫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소름 끼치는 공상들을 털어놓게 되죠.
그 공상 중에 하나는 여자를 냉동고에 얼린 후에 이 뻣뻣하게 굳은 신체를 마치 포르노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괴한 자세로 만들어 놓는 상상을 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의사 앞에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상 판정을 받았고 9개월 뒤에는 석방됩니다. 제리가 좀 더 크고는 군에 입대하게 됐어요. 적응하려고 했었지만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기묘해지는 자기 망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버티지 못하고 제대하게 됩니다. 1961년 23살이 된 제리는 군에서 배운 전기 기술로 기술자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조금 이제 돈이 모아졌는데요. 이 무렵에 17살의 한 여성을 꼬셔서 이제 임신을 하게 했고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그가 이 여성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나서는 사실 그의 그 이상한 취향과 공상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현실화됩니다. 아내가 옷을 벗은 상태로 집안일을 하도록 강요했고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곤 했고요. 또 아내 앞에서 자신이 하이힐을 신고 브래지어와 여성용 팬티를 입는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남편은 23, 아내는 17살. 상대적으로 좀 어렸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고도 그냥 취향이 좀 남다른 사람이거니 생각을 하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이 한편에서 더욱 사악한 짓들을 상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제리의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고 이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리는 길을 가는 젊은 여성들의 집을 봐뒀다가 어느 날부터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해 있다가 여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목을 졸라서 기절을 시키고 강간을 했고 그런 다음 구두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성이 날로 강해지면서 그저 구두 절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68년에 이윽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1968년입니다. 방문 판매를 하고 있던 19살의 여성 린다 슬러스는요, 이 집에 뒤뜰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어떤 수상쩍은 인기척을 느끼게 됐고 밖으로 나가서 누군지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나가보게 되는데요. 이때 갑자기 숨어있던 제리가 린다를 제압을 해가지고 차고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무로 된 막대로 그녀를 마구 구타했고요.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보인 그의 행동이 아주 괴기스럽습니다. 린다 슬로슨이 바비 인형처럼 이렇게 몸이 될 수 있도록 한동안 시체를 가지고 놀았다고 해요. 그녀가 점점 몸이 굳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맘대로 막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인형처럼. 그리고 시신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에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훔쳐왔던 속옷들을 거기에 입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포즈를 취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런 다음 발에 관한 그의 패티시즘을 펼치기로 합니다. 시신의 왼쪽 발을 잘라낸 뒤 그가 가진 가장 예쁘고 뾰족한 하이힐을 신겼고요. 그것을 냉동실에 몰래 보관하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신은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서 근처에 있던 강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1968년 5월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게 되죠. 그녀는 19살의 여성 카렌 스프링커입니다. 그녀도 사실 비슷한 방식으로 희생당했는데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그녀를 발견한 제리는 총으로 위협을 해서 차에 태웠고 차고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질식시켜서
살해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유사한 방법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전처럼 그녀의 시신을 이제 가지고 놀고 이전에는 하이힐을 신겨서 발목을 잘랐다면 이번에는 그녀의 양쪽 가슴을 잘라서 전리품으로 챙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가 가진 브레이저를 시신에게 입힌 뒤 강에 버립니다. 그가의 살인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여기 어떤 희열을 느꼈던 걸까요? 그의 살인 본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이 스토리에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23살의 젠 휘튼이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길에 서 있는데 데려다 주겠다고 상냥하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젤이었고요. 그 길로 그녀도 차고로 끌려갔고 지난번과 똑같은 수법으로 목을 졸라서 살인한 뒤 시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변태 놀이를 한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란제리를 입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심지어 강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자신의 범행이 계속해서 성공했고 게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이상한 망상이 이걸로 인해서 충족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이 시신을 이틀 동안이나 천장에다가 갈고리를 걸어서 매달아 두고 이걸 감상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후 여성의 한쪽 가슴을 잘라서 여기다 에폭시 칠을 하고요. 기념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신은 강에 버립니다. 여기서 끝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네 번째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전 사건으로부터 4개월 후 1969년 7월이었는데요. 22살의 린다 살리, 그녀 역시 차고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고 강간한 뒤 시체를 능욕하고 점점 계속 해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체를 천장에 매달았고 전선을 가슴에 연결해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점점 더 과학적이고 괴상해지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왜 이 린다라는 여성의 가슴에 전기를 연결해서 그렇게 충격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정말 엽기적이었는데요. 전기를 흘려보내면 시체가 막 춤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는지를 실험해 본 거예요. 그녀의 시신은 1969년 5월 강에 무참히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다가 결국 그가 버린 이 시신 중 두 구가 강 위로 떠올랐고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네, 이 기가 막힌 시신의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물론 경찰들도 경악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수사가 진행됐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몇몇 여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 마을에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있는데요. 자꾸 저희 괴롭히고 막 희롱했어요. 라는 증언이 나왔고 경찰들이 그를 찾아가서 집안을 비롯한 이 차고를 압수수색을 하게 되자 그곳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가득 발견됩니다. 피해자들을 괴롭힐 때 사용한 도구 그리고 그녀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발견되었다고 해요. 1969년 7월입니다. 제리 브루도스는 4건의 살인으로 체포가 되었고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1급 살인 3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되었고 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오레곤주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약 37년 동안 형을 살다가 2006년 3월 간암으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저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들을 무차별하게 그것도 아주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살해한 그에게 과연 교도소에서 있던 삶들이 그를 회개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힐과 발에 집착증을 보였던 제리 사건이었습니다.